누구랑 밥을 먹을까요? 요즘 열무김치 되게 빠져 있어가지고 열무김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없네.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애프터눈 티세트를 만들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봐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애프터눈 티세트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해봐야지. 내가 기억하기로는 스콘 중에서 블루베리 스콘. 맞아 맞아. 블루베리 스콘 되게 잘 먹지. 근데 왜 먹어 왜 먹지? 왜 먹어? 얼마리? 일단 스콘 중에서 블루베리 스콘 먹고 배터리가 다 닳았나? 잘 먹을 수 있을 만한 걸로 해야지. 그거 말하는 거지. 위에 그거 먹을 거 봐도 물인 거. 메뉴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그 지금 조금 고민인 게 그냥 스콘만 먹어도 맛있는 그런 플레인 스콘을 할지 아니면 잼이랑 클로티드 크림이랑 같이 먹었을 때 맛있는 스타일로 할지 그게 조금 고민인데요.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. 그리고 타르트, 이번엔 타르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파운드를 이렇게 직사각 틀에 구워서 자르지 않고 이 정사각 큐브 파운드 틀 한번 구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샌드위치를 두 종류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기본적인 달걀 샌드위치 하나랑 그리고 BLT 샌드위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모양새도 좀 보고 애프터눈 티세트는 조금 그래도 예뻐야 하잖아요. 네, 그래서 끝까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메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스콘 굽는 동안 자랑을 하자면은 저 베이킹 방 어제 청소했거든요.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. 짜라란. 틀 사용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넣어놨고 여기 틈 때문에 좀 이쪽은 꺼내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잘 안 쓰는 것들 주로 저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여긴 포장하는 거. 여기는 지금 사용 중인 가루들, 뜯은 것들, 그리고 밑에 아직 안 뜯은 것도 이렇게 많고요. 여기는 초콜릿 커버처들 모아놨어요. 다크 화이트 밀크, 여긴 견과류들 들어있고, 아몬드, 피칸, 캐슈넛, 마카다미아 이렇게 있네요.
입모양이 오 같네. 한글 오. 사랑이도 먹고 싶어서. 좀 먹겠습니다. 샌드위치 먼저 먹어요. 한국에 먹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진짜 맛있다. 이건 반대쪽이구나. 어떻게 한 거라고? 이게 떠서 붙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붙이면서 뜬 거라는 거지? 떠가면서 붙이면서
부채고 하면서 떴다 그래. 와 크기가 막 예술이네요. 이건 다 크게 져서 별로다. 안 별론데 너무 멋있는데? 보관하기가 좀 하소서. 이건 길이가 얼마나 긴 거야? 정말 예술이다. 와.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긴 거는 뜨는데 얼마나 걸리지? 저거 쉬엄쉬엄 뜨니까 와 거의 한 달 걸리지. 이거는 또 이렇게 쫄쫄거려. 아니 보관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. 이거 쪽으로 끼다가 해야지. 와. 다 꾸며졌죠. 괜찮아. 꾸겨져도 멋있어. 아니 꾸겨지면 안 멋있어. 꾸겨져도 멋있어. 안 펴져야 예쁘지. 안 펴져도 멋있어.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? 진짜? 응. 이게 앞뒤가 있다고? 그럼. 그 사람은 알지. 여기 봐봐. 이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봐 이렇게 됐잖아. 응? 틀리지? 나 이거 봐도 모르겠어. 나 이거 좋아하지. 이거? 저것도 좋아하고. 얘도 좋아해.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. 뒷대기 살아있네. 여쭙도 집에 가야지. 너는 키로 언제 올까요? 저기 뭐 승무 스케줄 맞춰가지고. 어디다가? 승무 일정 맞춰가지고 연락 한번 드릴게. 어차피 승무 보고 싶지 뭐 나 보고 싶지 않잖아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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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국이 그렇지. 사랑이도 그렇지. 이제 일로 이제 앉아 앉아. 그렇지 그렇지. 애들 왔나 보다. 어서 와. 와, 애들 왔다. 어서 와. 아이고. 얘들아 좀만 기다려. 누나 갈게. 잠깐만. 어떻게 이거